안녕하세요. 슬랙스네 김강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용하는 것만으로 생산성이 올라가는 사무장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주변 기기로 유명한 로지텍의 MX 마스터 S3라는 무선 마우스인데요. 이미 유튜버들을 통해서 리뷰가 많이 이루어진 제품이지만 저는 저만의 방식대로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면, 첫 번째, 무선. 두 번째, 멀티페어링 지원 여부. 세 번째, USB Type-C 충전식 배터리 탑재입니다. 원하는 기능을 이 정도로 추려내니까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로지텍 MX 마스터 S3, 3S, 로지텍 MX 애니웨어 3,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프리시전. 이렇게 3개 정도로 추려지더라고요. 그런데 MX Anywhere 3는 작아서 손에 안 맞고 또 우리 사무실에서 누가 쓰고 있어요. Nope. 그리고 프리시전은 출시된 지 오래되었는데 가격도 신상인 MX 마스터 S3랑 비슷하고 MX 마스터 S3가 기능도 많아서 이 마우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클릭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랑 비교해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아니, 무슨 똑같은 마우스를 비교하겠다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왼쪽은 2019년도에 나온 MX 마스터 3라는 구형 모델이고요. 오른쪽은 한달 전에 리비전이 돼서 새로 출시된 MX 마스터 3S라는 모델입니다. 외형만 놓고 보면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데요. 클릭을 해보면은 뭐가 다른지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구형 모델을 눌렀을 때는 그냥 클릭하는 정도의 소음이 나는데 신형 모델을 눌렀을 때는 소리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휠을 보시면은 휠이 다른 마우스와는 다르게 조금 특이하게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스위치를 통해서 휠의 모드를 바꿀 수 있는데요. 휠의 모드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초고속 휠 모드, 라첸 모드입니다. 라첸 모드는 휠을 내렸을 때 드르륵 드르륵 걸리는 느낌이 있는 일반적인 느낌의 모드입니다. 스위치를 한번더 눌러서 초고속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 걸리는 느낌이 없이 멈출 때까지 계속 돌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스크롤이 엄청나게 긴 문서나 페이지를 볼때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스처 기능은 마우스를 누르고 움직이는 것만으로 미리 설정해 둔 동작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거나 번거로운 일을 등록해 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리기 위해서 제스처의 좌우에 데스크탑의 전환을 담당하는 기능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제스처 버튼을 통해서 데스크탑 간의 전환을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로지 옵션스라고 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데요.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제스처를 앱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역 설정에 macOS 전반을 컨트롤하는 제스처 동작을 설정해 두었고, 엑셀은 이미지에 보이는 것처럼 설정하였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마우스 구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만의 설정을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로지텍 MX 마스터 3S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분명 마우스 자체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서 구매하신다면 만족하실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수신기를 따로 수납할 수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쉬웠고요. 제스처 기능도 이미 훌륭하지만 마우스 클릭 버튼과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살짝은 있습니다. 처음 찍어보는 영상이라
부족한 게 엄청 많은데 여기까지 잘 참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